데이트를 하겠어, 데이트를. 벌써 기분이 좋지 뭐야. 30세 이상 출연하는? 이런 데가 있어. 30세 이상만 들어간다고? 안녕하세요. 와. 어. 아유. 너무 천국인데 이거? 저 물소리. 효과. 와. 분위기. 어쩔. 우리는 왜 안 갔니 저기? 우리 왜 몰랐지 저런데? 이야. 너무 좋아. 어떡해. 너무 좋아. 이거 뭐야? 사장님 여기 다 이렇게 세트예요 메뉴가? 세트인데 이거 시키시면 이렇게 세 가지 코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따로도 가능하시죠? 아니요. 다 먹을 건데. 저 이거 미리 주문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세트로 네네네네. 아, 이거 어떡하냐. 너무 설렌다, 이거. 우후! 하여튼 지금 몇 시야? 아, 시간이 3시면 딱 소주 먹기 좋은 시간이잖아. 소주 먹기 좋은 시간이래. 와. 네, 감사합니다. 아, 얘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어, 얘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아, 너무 좋아. 얘 왜 안 와? 오, 나 진짜. 저 저렇게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와? 정상이지. 못 참겠다. 하나만 먹자. 그래, 먹어, 빨리. 아우. 뜨거울 때 먹어야지. 날 추워지면 저런 게 좀 생각나지. 맞아. 맞아. 그래, 먹어, 괜찮아. 몇 개 먹어도 식기도 안 나겠구만. 너무 맛있어. 저 홍합 어? 껍질을 젓가락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먹어야 이게 쪽쪽 빠지거든. 와, 나 진짜 이 집 사랑하네. 어우. 뭐야, 어우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어머나. 언니랑 홍대에서. 아, 나 이게 무슨 일이야. 장인장님이랑 홍대에서. 너 빨리 앉아봐. 저 여기 너 봤어? 언니 여기 봤어? 아, 우리 홍은희 씨. 아, 뭐야. 쟤는 꼭 저런 거 주워 쓰고 다니더라고. 언니 여기 뭐예요? 나 너무 흥분했어 지금. 아니 이런 좋은 데가. 너무 좋지? 그리고 언니 홍대잖아요. 젊은이의 거리잖아. 오는 길에 하나 샀어. 세트로 같이 하나 샀어. 이런 거 좀 언니 좀 해야 돼. 혼자 있으면. 그게 아니라 너는 이런 게 잘. 아니 그나마 제일 무난한 컬러를 하나 내가 갖고 온 거야.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걸 쓰니? 요즘에는 완전 작은 안경으로 힙하게 MZ 세대들의 취향에 맞게 우리가 좀 그냥 쓰면 돼? 어. 나 너무 얄미워 보일 것 같아. 나 너무 하지 마. 아니 그래. 아니 그리고 놀랐어. 나 너무 얄미워 보일 것 같아. 나 우선 찬미가 보였는데. 젊은 그래? 세대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 이게 뭐 아니에요. 야! 옛날 철이와 미애처럼 그 안경이 다시 유행이니까. 건식 아니야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이 의상에 너무 딱이야. 안경 하나만으로 지금 의상이 산다니까요. 나 너무 좋아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아니 근데 이 주말 낮에도 이렇게 진짜 혼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막 처음. 너무 좋은 프로다. 나 처음 있는 일이야. 어, 이렇게 주말에 이 시간은 3시에. 주말 3시에 어? 진짜 홍대를. 너무 이런 술집을. 윤정원이 지금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나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야, 대박이다. 주말엔 애들이 집에 있잖아. 주말은 정말 빼박이거든. 맨날 보자보자 했는데 못 봤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장회장님이랑 시간을 내주시다니. 언니 이거 홍합탕 드시고 계신 거야? 못 먹었어. 못 참아봤어요. 아니 봤어요 밖에서. 못 뜯고. 아니 그냥. 아니 분주하게 못 뜯고 계셨어. 아니 몇 개 먹었어. 너무 맛있어. 아우 봤다. 뭘 뜯고 있더래. 뭘 뜯고 있지.
해산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좋잖아. 너 막 멍게도 껍질째 씹어 먹으니까. 오늘 멍게 있어요? 있지. 멍게 들어온 날이야 오늘? 멍게 있어. 꼬막도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나 새우 껍질째 먹고 산낙지 그날 다리 안 잘라서 탕탕하지 말라고 했지. 진짜? 사장님. 그 산낙지 한 마리를 그냥 통으로 주셔야 좀 길게 좀 뜯어야 제맛이라서. 그러니까 머리, 다리로만 되나요? 아니. 하나는 벗겨줄 거야. 머리, 다리로 두 가지로만 딱. 예, 예. 너 요새 살이 너무 빠졌어. 안 되겠어. 언니. 좀 먹어. 좀 쪘어. 1kg 쪘어요. 왜냐면 저희 손에 염증이 안 나가지고 운동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야, 너 손에 염증 있으면 술 못 먹겠네. 그래갖고. 아! 오늘 여기서 딱 한 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술 괜찮지 않나? 알콜. 아니 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될 거야 소주는. 제 소주 하나만. 그럼 언니 어제 잔 거야 아니면 오늘 잘 거야? 오늘 잘 거야. 아. 언니 나 그럼 그 집 갈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이따 가야지. 이따 하얀 집. 그럼. 몸이 건조한 집. 몸이 건조한 집. 너무 하얘. 집이 너무 멀었다고 제가 계속 놀리더라고. 그럼. 몸이 건조한 집. 왜냐면 내가. 이게 처음 입주잖아. 그래서 바라는 대로 다 되는 줄 몰랐어. 그냥 아. 깨끗하게 해달랬더니 진짜 깨끗하게 해. 이슬 씨랑 거기 보면서 가서 좀 인테리어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어. 진짜로. 해줘. 진짜 해줘. 야 진짜 이슬이한테 나 그거 해달라 그래 진짜로. 아, 진짜로. 왜냐면 다른 집에 비해서 내 집이 너무 초라해. 너무 하얗더라고. 왜냐면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약속했어 해주기로. 그럼 언니 저 물을 여기다 먹을게요. 기분 그래. 탓으로. 그다 그렇게 할래. 그러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한장 드세요. 이거 원래 기분 어디에 먹냐에 따라 맞아요. 그거에 따라 그런 또. 그런. 괜히 알코올 냄새 나는 것 같아. 아, 항상 또 새끼손가락 들고 먹거든요. 괜히 저래. 잘한다. 아니 근데 약간 느낌 있어. 아니야. 그냥 이 자체가 좋죠. 그 왕십리야 내가 거기가. 너 차 끌고 왔지? 네. 언니 아직도 면허 안 탔어. 아니 면허 있는데 운전 못 하잖아. 아직도 운전 못 하잖아. 자꾸 해보세요. 이런 시간에 해보세요. 이런 시간에 혼자 계실 때. 야 혼자 있을 때 그 무서운 걸 왜 해? 밤에 연수도 다 되니까 야간 낮 다 되니까 그런 시간에 좀. 달다. 아우. 잠깐만 여기 제주도 아니에요? 아, 통영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지금 여러분 야 이런 산에 지금 웬일이니? 어 감사합니다. 오마카지 나왔으면 진짜 말 끝났네. 피코막 아, 와, 우와 새우 와. 새우 철이잖아. 새우 가리비 생가리비 와. 대박이지. 이거 네 거. 근데 거. 언니 너무 실망이에요. 왜? 아니 멍게 꼬다리가 없지. 사장님 혹시 꼬다리 버리셨나요? 어 나도 꼬다리 먹는데. 그 오독오독 씹는 그 꼬다리 여기 원래 멍게 그 꼬다리. 멍게 꼬다리요? 네. 그 붙어 있는 여기 네. 여기 막 날 달려 있는. 네네네. 언니는 그 부분 드세요? 어? 오독오독. 아이고. 이거 너무 설렌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어, 멍게 꼬다리 감사합니다. 아니, 딱 봐도 진짜 싱싱해 보인다. 어, 어떡해. 어, 나 침 나와. 바다향이지, 아우.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저기서 하면 되겠다. 진짜 강추. 너무너무. 우와. 그냥 그렇게 먹는다고? 어떻게 드시는데, 언니는? 껍질을 삼킨다고? 우와. 와. 꽃게, 새우 다 그냥 삼켜. 꽃게? 어, 네. 그래도 돼? 진짜 다 삼켜. 없어. 근데 저분은 진짜 찐이야, 현희 씨가. 그래서 자기가 건강한 것 같아. 아. 아니, 꼬다리를 안 먹고 어떻게 드시려고? 이렇게 뱉으려고? 즙이 계속 나와. 그렇지. 동해 바닷물을 끝까지 짜야 돼요. 걔가 다 젖어, 이로? 봐요. 대박. 나 그래서 미더덕 멍게 평생 먹었으면 좋겠어. 아,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언니 아침을 드시고 해산물 드시는 거야? 안 먹었지.
분석이에요? 홍보? 응. 언니 내가 언제 또 이런 탑을 쏴봐요. 회사 뭐 탑을 한번 싸서 또 먹어야지. 한 입만이야? 응, 한 입. 자체적인 또 한 입만 찬스로 해가지고 이런 켜켜이 또 언제 쏴보냐고. 아, 얼마나 와, 맛있는지, 싱싱한지. 와, 바다를 먹었다, 바다를 먹었다. 아. 미끄러져 들어가네. 어? 많이 먹어. 살 안 찌잖아, 해산물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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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유,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끊어야지, 거기를. 뜯어. 그렇지. 청소는 문화로. 이야! 그게 뜯겨? 이루? 내년에 운수 대통 한번 봐야겠어. 얼마나 길게 일을 하실지. 오, 저거 어려운데. 와. 쟤는 세 방이 아니거든. 언니 원래 항상 해산 먹을 때 레몬을 먼저 먹어야 돼. 여기다 짜는 게 아니라. 신맛으로 자극을 시켜야 돼. 아우. 아! 어우, 나 레몬 못 먹어. 너 먹는 게 좀 기괴야. 어, 나 좀 그런데. 이순 씨도 좋아했어? 소개팅 이런 거 할 때 매력 많이 느꼈지, 남자들. 확실해? 매력을 많이 느꼈대. 어, 매력적이다. 좋아. 언니 이런 게 되게 전지현의 옛날에 그런 거지. 엽기적인 행동, 이런 엽기적인 그녀처럼 매력이 발산이 되는 거지. 언니 앞에서 한번 좀 뜯을게요. 어머, 어머, 자기도 웃어. 신기하다.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우와. 붙여갖고. 그렇지, 싸워야지. 아! 싸워야지. 그거 아니라 너 그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 목 뒤로 이렇게? 응, 잘게 부수는 거야. 그 전에?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되잖아. 눈물 나버렸어. 얘네 나오려고 그러네? 어? 빨리 씹어. 너, 아유. 어, 더럽구네. 아이. 다시 뺐다가 씹고 다시는. 현이야, 내가 고개보다 깔끔한 애야. 코로 나온 거 아니지? 아, 전부 얘네가. 아, 저분. 다 뺐어. 아, 나 진짜. 와.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싱싱해요? 이게 내 치아로 안 무서. 얘네가 여기 식도에 와서. 그럼 그치. 가마치 진짜 가마쳤어. 나 맞지? 다음에 소금도. 새우. 지금 철이잖아요. 아우. 새우 생성한 거 봐. 살아 있어. 아, 새우는 진짜 제철. 지금 나는 새우 꽃게 이런 껍질 좀 제발 안 깠으면 좋겠어. 나 이런 껍질 다 먹거든요. 새우질도 먹어. 비스켓처럼 먹잖아. 원래 근데 이것도 그냥 새 거를 먹어. 사장님! 예? 새우 대가리 새 것도 그냥 먹어도 돼요? 새우구이 같이 넣어서. 전 넣었어요. 아, 여기까지는 못 먹어요?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이거를요? 예. 그죠? 그럼 건강이 더 좋겠죠? 이걸 다 먹어도 돼요? 네. 원래 새우 대가리 익혀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드시는 분들도 진짜? 아, 그거 지금 너 지금 너무 징그러웠어. 다리가 이렇게 쳐서 아프게. 아우. 이거 뺐나 이거? 뿔? 아니요. 이거잖아 이거. 어, 이거 빼야지. 저 찔려. 이거 띄워야 될 거야. 아, 그러면 놔둬요. 이거 이쑤시개로 빼놓을까 이따가. 야, 대단하다. 야, 진짜 야, 치아가 진짜 좋은 거 같다. 눈 맞췄어. 언니, 어? 지금 생으로 먹어. 진짜 바삭해. 튀긴 거보다 더. 어? 아, 그런 그림 이상해. 약간 그거 같아. 이거 외계인. 훨씬 나. 아우, 맛있겠다. 아우. 이거 새우 과자지 뭐야? 이게 바로 새우 과자지 뭐야? 빨리 먹어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너무 맛있어.
목젤은 너무 고소하지? 너무 고소하다. 버터, 우리 내장이 버터처럼. 언니, 내가 뭐 자꾸 하영이 싸지네. 아니, 제가 날 닮은 거라고. 하영이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저는 해산물을 엄청 좋아해. 게장, 젓갈, 뭐 이런. 나 너무. 언니도? 응. 횟집 가도 그 해산물 모듬 그걸 더 좋아해. 회보다. 무조건 그거 시켜요. 개불, 멍게, 해삼. 그렇지. 어, 맞아. 나도, 맞아. 꼭 먹어야 돼. 근데 대려 이슬 씨는 회는 먹는데 그런 해산물을 잘 안 좋아하는 거야. 이 집도 입맛이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약간 오면 이제 있어주긴 하는데. 그럼 이런 데는 못 오겠네? 못 오지. 그래서 매니저랑 가라고. 가끔 매니저랑 가고. 그러니까 어머, 외로워. 같이는 와줘. 근데 미안하지. 많이 안 좋아하니까 딱히 그치. 그냥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데 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도. 형부는 곱창은 매니저랑 먹어. 맞아, 맞아. 형부 안 드세요. 어. 그리고 너 애기들, 애기 생기잖아? 그럼 이런 데 더 못 온다? 애들은 이런 거 못 먹잖아. 자기 입맛 찾아서 먹는 게 쉽지 않아. 다 애들 입맛대로 맞춰서 먹고. 나무 먹고. 미리 먹어놔야 돼. 얼마를 먹어야 그렇게 돼? 쉽지 않아. 키스 마지막. 우와! 빨간 거! 봐요! 통이야? 네. 라면 사리도 같이 해물라면처럼. 와, 여기 언니 여기 대박이다. 와, 저기 찐이다. 야, 진짜 짱이다 짱. 아 행복해. 아 방송이고 나발이고 소주를 자꾸 먹는. 나발이고 또 나발이시네 또. 언니 약이지 뭐야. 아이고 저봐 얼마나 맛있게 먹어.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술을. 아 내가. 해방타운에서 술 먹는 게 자꾸 나와가지고 광고 들어왔다, 야. 어머, 와. 아, 근데 앞으로 넘어져도 되는 분이야, 이거. 안주 광고가 하나 들어왔어. 어머, 와. 노래도 되네, 진짜. 인생은 장윤정처럼 해서 알죠? 제가 제 목표. 인생은 장윤정처럼. 어. 아니, 이거 먹고. 현이야, 우리 갈 데가 있어. 너무 가보고 싶었어, 내가. 그. 보고서. 사주 보는데. 어? 언니가 사주 볼 게 뭐 인생 탄탄대로고. 궁금, 궁금하잖아. 너튜브만 봐도 언니 사주 이런 사주 없다고 지금. 아니 그럼 안 봐요? 가끔? 난 안 보지. 인생에서. 내가 하는 방송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내 사주를 봐주신 게 있어. 그때 너무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그때. 어. 이런 사주 어딨냐고. 20년짜리 대운이 들어왔대. 와 반말 없어. 나 그 대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하영이 때. 아 그럼 너무 땡큐지. 그러니까 애를 낳고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애가 잘 된다는 게 훨씬 좋아요. 맞아요. 당연하지. 진짜요? 응. 부부는 안 그러거든. 아 부부는? 이슬 씨 단독 MC 맡았을 때 잠을 못 잤어. 그러고 막 혼냈어. 20년을 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대본 안 봐? 말하면서 막. 아 그럼 이슬 씨랑 우리 홍현희 씨랑은 저희 라디오에 부부로 나왔다가 이슬 씨가 너무 말을 잘해서 이슨 씨만 고정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호연이 씨가 계속 이슨님 말 좀 막아주세요. 근데 라디오인데 어떻게 말을 막아요. 축하하지만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 자극이 되더라고. 아 그건 있었다. 와 또 내가 또 소주 반병 먹고 별랭을 다 안 해. 우리가 같은 날 입금이 들어와요. 되게 바빴어 그 달에 경화 씨가. 진짜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 딴에도 아싸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막 자랑하고 싶고 언니한테. 근데 그달 또 내가 이상하게 많이 쉬었어. 오. 그래서 형부가 이긴 거야? 드디어? 그러면서 아 그랬는데도 내가 이겼지. 아. 짜증나더라고. 짜증 나. 순간적이 나온 거지. 그게 부부죠 언니. 왜냐면 그 달에는 있어. 약간 이대로 있어 있어. 궁금하긴 하다. 재밌겠다. 그지. 재밌을 것 같아. 야 너 요새 노이로제 미치겠더라 너. 언니 봤어? 아 노이로제. 됐어. 노이로제 너무 귀여워. 어 진짜 잘하더라고. 아니 근데 심지어 닮았잖아. 노이로제 한 아, 살짝 있어 살짝. 어 분장하고 닮았어 심지어. 아 노이로제 아십니까? 노이로제? 노이로제. 노이로제 뭐 노이로제. 트라우마. 노이로제 뜻을 말하고 있을 것 같은데. 노이로제 그런 거지. 너 때문에 내가 맛이 쭉 간다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노이로제 걸렸어. 너 때문에 내가 맛이 쭉 간다. 아, 노이로제 몰라요? 요즘에? 수우파. 댄서들. 수우파, 수우파. 수우파. 다 보세요. 설명을 안 듣고 있는 거 아니라고. 이 총 두 군데가 있었죠. 이 댄서들이랑 거기에서 이 리더들이 가끔 있는데 거기에 왼쪽에 노제라는 길로자. 아니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노제야, 오빠. 갔다 올게요. 그냥 노제, 이름이 노제야.
아, 이름 노제야. 진짜 제사제장. 네. 근데 너무 빵 뜨니까 이렇게 패러디를 패러디하면서 네. 노이로제로 네. 패러디를 한 거예요. 네. 네. 이름을. 너무 잘해 너.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좋아해. 그래, 우리 후배들이랑 또. 잘하더라. 근데 이번에 하면서 배우면서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맨날 일만 하다가 좀 취미가 생긴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잘하더라 다들. 와! 와! 탕에 라면. 아, 진짜 배고파. 끝내준다. 아, 아, 면식이 또 들어가야지. 오, 맛있게. 김치 같이 싸야 되거든. 사장님, 어쩜 이렇게 이게 라면 같지 않아 무슨 해물 같아. 아, 저거 미치겠다. 아, 진짜. 진짜 너무 했다, 저거는. 아. 원래 라면이 스프 안 들어가면 심심한데 여기는 스프가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 그냥 양념이 다 돼 있어서. 아, 미안. 라면 면만? 와, 진짜 큰일 났네. 문어라면, 문어라면. 아오. 아. 아오. 야, 이거는 이거 살짝 먹어야 돼. 눈이 막 가운데로 몰려 자꾸. 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건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아. 야, 라면 하나는 거 거의 한 봉지는 뭐 그럼 금방 끝나지.